네, 미소가 멋진 배우 이병헌 씨가요, 이번엔 입이 귀에 걸렸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바로 예비 신부 이민정 씨가요, 응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최지우, 정우성, 이정재 씨 등 이 톱스타들도 총출동해서 마치 시상식장을 방불케했던 그 현장,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네. 네, 한국 사랑이 남다른 할리우드 배우죠. 휴잭맨이 또다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레드카펫 뒤에서 팬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고요. TV 1분 킹에서는 오랜만에 하유미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하유미 씨. TV 1분 킹에서 잠시 후에 공개해드릴게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위클리 연예 뉴스 베스트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연예 소식 돌아보는 위클리 연예 뉴스 베스트입니다. 지난해 열애 사실을 공개했던 배우 김지혁 씨와 김규리 씨가 결별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도된 대로 사실이 맞고요. 두 분 다 워낙 스케줄이 바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연락이 소원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자연스럽게 서로 좋은 선후배로 남기로 하신 거고요. 네, 두 사람의 결별은 지난달 말 예고가 됐었는데요. 김규리 씨는 드라마 제작 발표 회장에서 김지혁 씨에 대한 물음에 그런 질문은 안 받겠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사극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 이후 미국 동반 여행을 다녀오는 등 각별한 애정을 과시했는데요. 열애 1년 만에 결별 소식을 전해 팬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두 분 다 모두 현재 같은 방송사의 드라마에 출연 중입니다. 김지혁 씨는 그 무신에 이어서 또 다른 사극에 출연 중이고요. 김규리 씨는 주말 드라마에 현재 촬영에 매진 중이죠. 결별 후 각자 연기 활동에 매진 중인 두 사람.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배우, 한국이 사랑하는 배우,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휴잭맨. 국내 팬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오실 때마다 한국 말이 더 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누구세요? 무려 13년 동안 휴잭맨과 함께해온 캐릭터죠. 더 강력해진 울버린으로 팬들을 찾았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 한국 방문입니다. I'm so thrilled that we started the world tour for the Wolverine here in Korea. I'm a goodwill ambassador for Seoul, and I tell everyone around the world what a great place this is. And every time I come, 한국 사랑이 대단하기로 소문난 휴잭맨 팬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휴잭맨이 이토록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 The people. The food. This country is very, very beautiful, and my father worked here for many years. And when I was young, he always spoke of Korea. 네, 일상생활에서도 한국 사랑 팍팍 티내주는 휴잭맨. 네. 멋진 남자네요. 네. 팬들의 메시지가 담긴 대형 공이 무대 위로 올라오고. We'll answer all these questions, and we're going to be here till midnight. Is that okay? 수많은 질문 중 선택된 것은? 번쩍 들 수 있나요? 휴잭맨이라면 네, 팬의 부탁에 흔쾌히 응하는데요. 여성 팬을 맞이하는 매너까지 괴력을 보여주는 휴잭맨. 아이한테 번쩍 드는 것이 중년의 나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우, 저 팬 부럽네요. 한국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춤으로 표현해 팬들의 마음에 보답하듯 휴잭맨은 멋지게 말춤을 선보였습니다. 오, 다른데요, 스타일은. As an actor in film, the best and sweetest time of all is to show the films to the real fans. And you guys are the real fans, and it means a lot that you turned out. So,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팬들과 가까이에서 만난 휴잭맨, 좋은 추억 가지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예쁘지 아니한가? 아, 그래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네. 속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스러운 여배우 엄지원 씨가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주인공은 한 살 연상의 건축가 오영욱 씨입니다. 두 분은 지난